지금 보시는 게 2017년에 리트로 됐던 에어맥스 1의 박스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게 2007년에 처음으로 나왔던 에어맥스 1의 박스입니다. 그러니까 2007년 제품 에어맥스 1하고는 다르고요. 2017년과 지금 보시는 이 덩크 제품의 안녕하세요. 스니커다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나이키 SB 덩크 로우 클리어 제이드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워낙 성공한 컬러가 사용이 돼서 실제 상품, 대략적인 짐작이 충분히 되는 그런 신발이었는데, 생각했던 거 그대로입니다. 했던 거 그대로고, 생각했던 것만큼 예쁘고,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신발입니다. 먼저 말씀드려야 될 거는 이 컬러인데, 이 컬러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2007년에 나왔던 나이키 에어맥스 1 아트모스 엘리펀트 컬러가 그대로 사용이 됐습니다. 2007년에 나왔던 에어맥스 1 같은 경우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나이키와 일본의 아트모스 그리고 일본의 미타 스니커즈가 진행을 했던 사파리 컬렉션이라는 시리즈에서 나온 신발인데, 첫 번째가 애니멀팩이라고 불리는 지금 이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파리팩이 비스트팩으로 불리는 지금 이 제품들이고, 2007년에 나왔던 에어맥스 1 같은 경우는 세 번째 사파리팩으로 우리가 흔히 엘리펀트 팩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트포스하고 에어맥스 1하고 같이 나왔었는데, 우리가 흔히 2007년에 나왔던 에어맥스 1 같은 경우에 아트모스 콜라보 또는 아트모스 컬러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예전에 리뷰 한번 하면서 뉴발란스하고 그 패커슈즈하고 제품 리뷰할 때 과연 이거를 콜라보로 불러야 되나 아니면 한정 컬러로 불러야 되나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한정 컬러나 별지 모델 같은 경우에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제 콜라보라고 부르는 것도 맞습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콜라보고, 근데 일본에는 이제 별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별주 제품이 있고 그리고 콜라보 제품이 따로 기재가 되는데, 이 별주 모델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나이키와 아트모스가 진행을 한다 하면은 나이키의 제품을 갖고 아트모스에서 컬러나 디테일의 변화를 주는 거고, 이 콜라보 같은 경우는 아트모스와 나이키 모두 관여를 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는 이 별주 제품이라는 것들이 흔히 지금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 별주 모델 같은 경우는 특징이 보통 그 진행한 샵에서만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2007년에 이 그 사파리 컬렉션 같은 경우는 일본의 아트모스하고 미타 스니커즈에서 진행을 한 별주 제품이고, 그래서 그 두 군데서만, 전 세계적으로 그 두 군데서만 판매를 했던 제품입니다. 같이 작업을 했는데 아트모스 컬러라고 불리는 거는 아트모스가 미타 스니커즈보다 조금 더, 훨씬 더 아주 많이 인지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트모스 컬러라고 부르는 거고, 아트모스 콜라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신발 같은 경우는 아트모스 관련된 상품도 아닌데, 이 아트모스 컬러가 사용된 좀 특이한 신발입니다. 2016년에 보트백 행사 때 1등을 했던 게 2007년에 에어맥스 1 아트모스 엘리펀트 제품이었는데, 그 제품이 2017년에 발매가 됩니다. 리트로 되는데, 그 박스를 지금 한번 보시면은 이게 그때 박스인데 2017년 박스입니다. 보시면은 이 색상 배열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게 2007년에 처음으로 나왔던 에어맥스 1의 박스입니다. 색상의 순서가 다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017년에 나왔던 에어맥스 1과 오늘 보시는 이 덩크 제품의 색상의 배열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 제품 에어맥스 1하고는 다르고요. 2017년과 지금 보시는 이 덩크 제품의 색상 배열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추측을 해보면 2017년경에 무슨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6년과 17년 사이에 나이키하고 아트모스 사이에 이 컬러에 대한 사용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에 약간의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보는데, 그건 이제 제 추측이니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은
아무튼 2017년 제품 그 박스 같은 경우에 2007년하고는 다르고, 그리고 2017년의 박스 컬러 배열이 지금 이 제품에 동일하게 사용됐다는 거는 지금 확인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나오는 다른 제품에도 아트모스와 상관없이 이 컬러가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추측도 좀 해봅니다. 보시면 이 앞부분의 흰색 가죽 같은 경우는 보통 뭐 나이키 신발에 많이 사용되는 그런 가죽이 사용이 됐고, 이 엘리펀트 문양, 이 코끼리 패턴 같은 경우는 질감이 다릅니다. 지금 이 흰색 부분하고 좀 다르고, 개인적으로는 좀뭐 느낌상 그럴 수도 있는데 좀 동물 만드는 느낌입니다. 지금 실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느낌이 좀 들고, 그리고 이 검정 부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뭐 세무 뭐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나멜 수우시가 들어가 있고, 이 제품 지금 구매하려면은 이제 리셀러밖에 구매가 안될 텐데, 발볼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반업이나 1억 두 가지 사이즈 중 저렴한 걸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 발볼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1억에서 그 이상 되는 사이즈 중 저렴한 걸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세한 디테일 영상은 따로 올려 놓을 거니까요, 개인 거래 하시기 전에 한번 보시고 거래하시면은 가품 구별하는데 아주 약간의 도움은 되실 겁니다. 2021년에도 다양한 제품 소개하는 채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